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영감을 얻고 삶의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좋은 쉼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지라고 하고요. 현재 주식회사 수요일에 시골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투어는 농어촌 체험관광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어촌의 숨은 그런 관광지들을 발굴하고 또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코스를 만들어요. 과거에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한국의 관광지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도시 위주의 관광지에 굉장히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기가 있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농어촌에도 참 괜찮은 관광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골 투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것들을 구현을 했다라는 점을 좀 높이 사시지 않았나. 철저하게 검증된 데이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숙박은 농어촌 민박 한옥 고택, 그리고 맛집은 농가 맛집, 중가 맛집, 그리고 체험은 체험 교육 농장 등 저희가 나라에서 발굴하고 관리하는 그런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짠 코스들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전라도 남원 지역에 전통 문화 체험 상품이 있어요. 지리산 한옥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농가 맛집도 즐기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외국인 분들도 한옥 체험 같은 경우는 반응이 너무 좋아요. 신기하잖아요, 일단은. 순창의 미나리 농장, 이분들이 귀촌을 하셔서 10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유는 순창에 물이 많다 보니까 하시는 농사마다 자꾸 실패를 하셔서 그 마지막으로 만난 게 미나리라는, 물이 많아도 참 고난과 역경을 뚫고 그렇게 잘 자라나는 그런, 그걸 가지고 이제 체험 상품을 개발하시고 판파티를 열어서 일반 분들이 미나리 고추장도 만들고 체험하실 수 있게 미나리 재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참 저희가 나서서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 유명 관광지만이 아닌 정말 국내의 좀 숨은 여행지, 그리고 체험 이런 것들 맛과 멋을 정말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시골 투어의 코스와 상품에는 정말 적합하다. 코스를 만들 때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하회마을에서 그 부용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 부용대에 올라가서 하회마을 및 그 전경을 바라보는 파노라마 뷰가 상당히 멋집니다. 요즘 이영자 씨가 숨겨둔 맛집들을 공개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계속 숨기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고라데이 마을이라고 강원도에 있는 곳인데 캠프파이어라든지 뭐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기서 주는 분위기와 느낌이 도시에서의 갖는 그것과는 정말 사뭇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강화도 쪽에 성모도라고 있어요. 네. 기존에는 배를 타고 꼭 들어가야 됐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다리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서해안에서 나오는 해산물들도 즐기시고 그리고 유명한 절도 있고요. 그리고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신뢰성과 그리고 아주 잘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은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좋은 컨텐츠랑 상품 코스들을 향후 계속해서 만들 거고요. 소비자 위주의 UI라든지 그리고 좀 더 편리한 예약 결제 시스템 등을 탑재한 제 2버전의 시골 투어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관광으로 크는 지역이라는 또 그 슬로건을 가진 계획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내용이 보시면서 제가 보면서 시골 투어를 염두에 두고 짜셨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하는 활동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는 것 같아요. 공공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좋은 정보들을 저희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한국 관광 그리고 특히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중심에 저희가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는 해외시장도 크지만 한국 관광을 위한 좀 활성화, 명품화를 위해서 같이 좀 힘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순하게 판매율을 단시간에 빨리 높이고 이런 것들에 좀 벗어나서 정말 의미도 있고 실속도 있고 내용도 알찬 그런 관광 상품 콘텐츠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